불교 계율을 평생 지켜온 한 스님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길을 걷다가 무언가를 밟았습니다. 찌그러지는 소리가 나서 알을 뺀 개구리를 밟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스님은 생명을 해치지 말라는 불교 계율을 어긴 것 같아 매우 괴로워했습니다. 그날 밤 잠들었을 때 수백 마리의 개구리가 나타나 스님을 원망하며 살려내라는 꿈을 꾸었습니다. 스님은 매우 괴로웠지만 아침이 되자 밟은 것이 너무 익어 물컹물컹한 가지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불안감은 한순간에 사라졌고 객관적인 세계란 없다는 말의 의미를 처음으로 깨닫게 되면서 참선 수행의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원효대사가 해골물을 마실 때의 깨달음과 같습니다. 반야심경의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는 구절이 이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외부 세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해석하는가에 따라 우리의 경험과 감정이 달라집니다. 실제하는 객관적인 세계는 없으며 생각과 해석이 현실을 만듭니다. 그러므로 참된 깨달음을 위해서는 고정된 관념을 버리고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